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부천역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점수가 1점 플러스가 됐어요. 진짜로 맞아요. 의원님 그렇잖아요. 이럴 때 딱 부천역에서 예. 옛날에 그 부산 갈매기 부르셨던 그 문성재 씨라고 있잖아요. 그분은 부산에 가도 부산 갈매기, 제주 가면 제주 갈매기, 대전에 갔더니 대전 갈매기 부르고 있더라. 대전은 갈매기가 없잖아요. 근데 대전에 갔더니 갈매기 기력인데, 근데 또 광명에 갔더니 또 광명 갈매기라 부르고 있더라. 지금 어디가 있냐면요, 거창에 가 있습니다. 산에 지리산 밑에 가가지고 지금 거창 갈매기 부르고 있습니다. 아주 거창합니다. 자, 우리 또 우산도 저 여기 노란 우산이죠. 노란 우산은 공제조합하고는 다른 거지, 그죠? 예, 노란 우산 천안역 삼거리의 주인공입니다. 우리 나성우 씨께서 불러드립니다. 여러분 박수하게 나갑니다.
속에 초여워요. 많이 슬퍼 보여요. 빈 줄기 속을 걸어봐요.